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을 읽었고요. 제목은 가족 사랑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 사랑 이야기.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죠. 그가 그 남편 엘리멜렉이 그 나오미 부인을 하고 두 아들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만한 곳인 모압 땅으로 떠나지요. 근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그러나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곳에 가면 하나님 섬기기가 참 어렵지요. 우리가 이민을 미국으로 오면 누구나 다 교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고 또 여기 전부 하나님을 믿는 곳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중국이나 평양을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서로 하나님 믿을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함으로 떠난 이 식구가 1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잃고 그 다음에 땅도 잃고 나라도 잃고 오직 남았다 하면 그 모압에서 어떤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 그 다음에 나오미 이 세 여인이 덜렁 남은 겁니다. 두렵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살아갈 길도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모압 땅에서 다 잃었습니다. 몽땅 잃고 며느리 둘만 남은 나오미에게 선택의 길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거기에는 그래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며느리는 뭐 모압의 친정이니까 내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럴 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너도 동서와 같이 돌아가서 내 어머니 집에 가서 살면서 신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룻은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다 라는 것이 이제 2장 16절에 나오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후대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이 룻은 모압 지방에 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였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그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이 이 룻의 마음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참 우리 어머니의 세대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죠. 먹고 살기가 힘들 때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식구도 저희 집 같아도 식구가 벌써 일남 5녀였으니까 그걸 뭐 다 케어하고 먹이자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어머니는 새벽 기도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금요철야 기도하면 나가서 밤을 새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 삼각산 기도원에 삼각산 그 서울에 좀 삼각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밤에 한번 따라가 보면 그 삼각산에 그냥 꽉 메어차고 바위바위 틈틈마다 사람이 꽉 차고 남아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뚝 떨어진 절벽 밑 그게 보이는 그곳이면 몇 군데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거기서 좀 서서 기도하려니까 눈만 감으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눈도 못 감고 그렇게 예,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때 그 어머니들 그때 뭐 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머니들이 나라를 위해서 거기 삼각산까지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 가족, 내 딸, 내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믿게 되고 남편이 믿게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 믿는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 동생들 그 어머니 딸들이 다 하나님의 예,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사위들이 목사고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대물림이 된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하는 것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하나님 섬김이 부실했다면 그 하나님이 그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생각은 못하겠죠. 그리고 그 성장해서 제가 전도사 돼서 어떤 그 교회를 이제 청빙받아 갔는데요. 딱 가는데 새벽 기도 끝나니까 쫙 성도의 강대상 앞에 딱 나오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래서 그때 속으로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비록 전도사인데 이게 기도를 이렇게 밀려서 되겠냐 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기도를 그 뒤에서 열심히 했어요. 한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게 뭐가 난리냐면 아니 기도가 어느 시간에 새벽 기도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에 기도를 마치고 나가서 남편을 출근시켜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가지를 않으니까 바리바리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섬겨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어느 정도 시간 마치고 가서 가서 저기 남편을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도 그 어머니의 그 남 부인의 하나님이 남편의 하나님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어머니의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 며느리인 룻이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냐? 자 보십시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예요. 그 중간에 매개치게 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정말 껄끄러운 관계 아닙니까? 뭐 그 앞에 아들이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그게 다 몇 개치가 돼서 가족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 나오미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그냥 어디 가든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 하나님 내 아들 되고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감동적인 스토리다 감동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성읍의 백성들이 아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함이 아주 극진했다라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나랑 같이 있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나이가 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같이 있어준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편안함과 자기의 안전함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어떻게든지 좀 좋은 환경에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결혼하면 떠나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며느리를 알뜰하게 사랑하는 모습.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룻은 또 어땠어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들은 내가 다 이행하리라.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다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가족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그래 저는 다른 역정이 어떤 것보다도 이 아름다운 이 관계, 아름다운 서로의 사랑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뭡니까? 남편의 신임을 받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섬기고 순정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시어머니 며느리 그 사랑에 그 가족 사랑이 맺어진 가족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가정, 현숙한 여인들의 가정으로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고부간의 갈등이 있죠. 뭐 그건 좁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스럽고 좁혀지고 현숙한 여인이 되고 순정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가족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구절에 보니까 그러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요 당신의 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와 결혼하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어떻게 이새를 낳고 이새에서 어떤 건가요?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이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이다. 후손이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죠. 그 또 이 다윗 왕 줄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천국의 기업을 이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루시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그대로 받아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참 중요한 역할이다 라는 것이. 그 안에서 가족이 화목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